최설교라기보다 최고 좋아하는 본문을 설교하는 건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애인 것은 저한테 좀 특별하죠.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공부하면서 실험했던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박사과정 때한 학기 동안 이 하나 본문 가지고만 했어요. 한 본문 가지고는 설교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참 많이 할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임용됐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 채플에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또 신년이 될 때 이 말씀 전하고, 지금 교회 처음 올때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5편의 설교를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최애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저한테 최고로 좋았을까 돌아보았더니,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저와 많이 닮았어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았어요. 저는 사실은 말좀 더듬거든요. 집에서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요. 집에서 편하게 말하니까 제 딸이 제말잘못 알아들어요.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입에 조금 더 힘도 주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보였고 제 삶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의 삶을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인생인데, 사실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모세의 삶을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에 보면 우리 사람과의 만남을 다섯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인데,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래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난다. 두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요. 그런 만남입니다. 세 번째,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땐 이제 버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 금방의 만남인데 지우고 싶은 만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준다. 모세 일생을 보니까 이런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호렙산에 이를 때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에게 네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죠. 첫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 잠시 있다가 버려진 지우개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공주의 양아들로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린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는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의욕이 다 소진된 건전지 같은 만남. 아주 이 만남이 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다 이런 만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떤 단계에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번의 만남과 네 번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정리하는 것은 나의 인생은 게르솜이다. 이런 거예요.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지은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80세까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나의 인생은 나그네야. 이런 거예요. 이런 모세의 인생의 결론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 보니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배신당하진 않았습니까? 왕년에는 그랬는데 하고 화려한 날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들어 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고 정말 인생이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결론이 나도 게르솜이야. 나도 나그네가 되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끝났더라면 그냥 게르솜의 인생으로 끝났을 터인데,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만남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애굽의 학대를 보았으며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낼 것이며 그의 인생 가운데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아름다울 것이며 광대할 것이며 그곳에 그것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동안 흘렸던 모세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시작됐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개소미였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남은 것이 땀과 눈물이었다면 이 시간 손수건 같은 만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그의 둘째 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출애굽의 배경이 담긴 그 이름입니다. 이름이 엘리에셀. 우리 오대식 목사님도 아까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엘리에셀.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모세 인생은 게르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셨다. 저의 인생의 고백이 게르솜이에요. 재능도, 달란트도, 나의 가정도, 환경도 사실은 게르솜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나의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나의 고백은 변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최애할 만하죠? 네. 네, 최애할 만합니다. 제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엘리에셀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게르솜의 인생, 엘리에셀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르솜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엘리에셀로 바꿔가신 모세처럼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신 이름이 있으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있죠. 저는요, 이름이 전창희에서 전창희로 바뀌었어요. 네? 전창희에서 전창희로. 제 그 이름이 밭전, 창성할 창, 기쁠이에요. 아, 저는 이렇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었어요. 워낙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 아버지가 개척계 목사님이니까 어렸을 때 사는 것도 상가 한 칸에서 이렇게 베니다판 막아놓고 살고 기억에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밭전. 밭이 창성할 창자. 창성하니 기쁘다. 이거는 부자가 될 상인 거예요. 밭이 창성하니 기쁘다.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제 한자 이름을 딱 써보니까 이름이 밭전이 입구의 열십자예요. 입구의 열십자. 입구의 열십자. 이 창성할 창자가 날이 두 개 붙어 있는데 사실 날 일이라는 것 자체가 입구에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로알도 비슷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십자가를 왈왈 거리니 기쁘다. 이 이름이 그거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처음 보고 나서 야, 내 이름이 밭이 창성하니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로 십자가를 전하 왈왈 거리니까 네. 기쁘다 그런 삶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게르솜에서 전창이에서 엘리에셀 전창이로 바뀌었습니다.